사실은 돌때좀 아팠어요, 준석이가. 감기를 처음 아픈 거예요, 그때. 처음 아파서 병원에 갔었는데, 주변에 엄마들이 가습기를 사용해야 된다.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틀었는데. 아! 그 가습기, 개? 가습기 살균제? 아니, 가습기를 쓰니까 물때가 끼는데 도대체 어떤 거 넣어요? 다른 한 사람이 얘기하죠. 선 좀 보세요. CF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이의 안심, 세균 0%. 아... 안전하고 KC마크도 있고 나라에서 보증을 한 거잖아요. 아... 가습기 물을 깨끗하게 하는 가습기 메이트. 붓기만 하면 세균도 물때도 가습기 메이트 덕분에 우린 건강하게 살아요. 아이의 감기를 낫게 하려고 가습기를 썼고 청결과 위생을 위해 정부가 안전하다고 인증한 살균제를 믿고 사용했을 뿐인데 웬일이야. 저렇게 써있으니 안 물 수가 있나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급성 폐질환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전 제품에 대해서 사용 자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아니 그럼 그게 원인이 돼서 폐가 터진 거예요? 그런가 봐요. 건강하게 태어났대요, 태어났. 아 근데 당연히 우리가 믿고 쓸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2011년 무렵 원인 불명의 폐 손상 환자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했고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그 원인으로 지목됐다. 살균제 속의 독성 물질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들어가 폐가 딱딱해지는 폐섬유화 등의 치명적인 증상을 일으킨 것이었다. 아 진짜 화가 난다. 몸에 노출되어진 가습기 살균제가 머리카락의 40분의 1 정도의 아주 미세한 입자 형태로 들어와서 폐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어렸을 때 노출되면 대체로 신체 방어 기전이 약한 상태에서 노출됐기 때문에 폐활량이 굉장히 작아져서 인자생활에 제약을 많죠. 그렇구나. 또 폐염증이 국한되지 않고 그 염증이 다른 장기로도 갑니다. 기관지 확장증이나 만성 폐성 폐질환이나 다양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겠다고 보겠습니다. 어떡하면 좋아. 피해는 참혹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6,400명 이상. 그중 1,431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머! 이렇게 많이요? 그리고 악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준석이 역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 아우, 어떡해. 폐기능은 정상인의 64%. 응급실에 실려가길 이미 100여 차례. 가토를 넘겨 시작된 심각한 증상은 어느덧 일상이 되어버렸다. 세상에. 또래 아이들보다 눈에 띄게 체력이 약한 준석이. 근데 점점 공기가 안 좋아지니까 더 심각한 거죠. 불쑥불쑥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아이와 부모는 사르는 판 위를 걷는 기분이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상체를 좀 올려. 이렇게 좀. 열 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힘들어 준성아? 쪽팔려 너, 또 왜 울어? 아파서 우는 거야? 아니 올해만 해도 코피가 벌써 19번이 나고요.